안녕하세요, 수호프예요. 자, 오늘 아크릴 박스 하는 날인데 재료가 새우, 감자, 칠리 소스. 감자를 먼저. 자, 감자를 꽂아버리고요. 센터 딱 잡아주고. 감자가 전분이 많아서 튀김수에 들어가자마자 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물에 헹궈서 겉에 있는 전분을 한번 씻어줘야 돼. 자, 새우는 모양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대가리도 튀겨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몸통만 깔게요. 머리는 그냥 그대로 두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게이 새우 끝에 꼬다리는 튀김하다 터집니다. 요 끝에 뾰족한 가시같이 생긴 그건 빼주셔야 돼요. 새우의 다리와 수염도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조금 빼줄게요. 자, 새우는 내장을 제거를 해줄 건데, 자, 이쑤시개로다가, 자, 맨 끝에서 두 번째 마디 거기다가 꽂아서 위로 당겨주시면 안에 똥줄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내장. 작은 새우 같은 경우는 뻘이 들어가 있을 자리가 얼마 없어서 먹어봐야 별거 없는데, 이큰 새우일수록 내장이 크기 때문에 뻘이 입에 씹힐 때 그냥 찌걱찌걱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 배 쪽에다가 배 쪽에 칼집을 넣어서 뒤에서부터 일자 새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대가리까지 한 원큐에 꼬치게 배 안쪽에 가볍게 칼집 넣어주고 새우 잡고 뒤에서부터 꽂아서, 자, 이제 여기다가 소금 후추 간만 간단하게 해주고요. 소금, 후추. 오케이, 됐어. 이 정도만 해서 대충 수분도 살짝 제거를 해주세요. 자, 감자의 수분을 제거해야 돼요, 이제 감자. 수분을 한번 털어내 줍니다. 자, 이제 예민한 작업이야. 자, 이제부터 예민한 작업이에요. 자, 감자를 일단 이렇게 잡아요. 한 잡아. 잡아. 한쪽에 잡고 이렇게 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첫 자리에선 너무 조금 말았나? 넉넉하게 많이 말할까요? 많이 마는 게 좋죠, 여러분들. 빈약해 보이는 친구 좀더 감아주고. 160도. 이렇게 처음에 딱 잡아갖고, 자꾸 풀려.
야, 하나씩 튀겨야겠다. 오, 이제 자리 잡았는데? 자, 요딴 식으로. 자, 넌 나와라, 이제. 자, 빠지면서 꼬쟁이를. 꼬쟁이 뽑아주면은 완벽하게. 아, 뜨거! 잘 참았어. 잘. 아, 뜨거, 뜨거, 뜨거! 야, 미쳤나봐. 그 남은 감자도 얘는 그냥 오씨, 야, 다 부서져. 아이, 나이씨. 아, 망했어, 망했어. 아, 뭐야. 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자, 요, 죽은 새우를. 와, 대가리. 두루루루. 대가리부터. 근데 살 들어가네. 이렇게 이쁜 통새우. 와우. 와우. 아, 맥주랑 먹었으면 딱인데, 양이 이제.